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테러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이 우산과 주먹질로 김태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서 또다시 선거운동 방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늘 오후 방화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여성운동원이 자리를 피하니 따라다니면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를 향한 분노 표출의 장이 되어가고 있어 국민적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선거 초반부터 김태우 후보를 향한 선거운동 방해가 있었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에 탔으며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이번 선거가 진흙탕 선거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던 선거운동 방해와 불법 행위의 피해는 오롯이 강서 구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연달아 벌어지는 선거 테러 행위는 주민의 뜻을 폄훼하려는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선거 테러를 통해 강서 주민의 뜻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선거방해 공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말라며 민주당도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전에 힘써서 정치 수준 향상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선거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은 강서 주민만 바라보며 강서구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추태가 그야말로 점입 가경 수준인데 정과 사자범인 이재명이를 당대표로 모시고 방탄에 여념이 없는 주제에 감히 김태우 후보를 향해서 범죄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인신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연철 상근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범죄자라고 칭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연철 부대변인은 중대범죄 피의자 이재명이가 진교훈 후보를 지원 유세할 자격이 없는 것은 세상이 알고 강서 구민들이 알고 있다며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키고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다던 이재명이가 돌연 지원 유세를 취소한 것만으로 강서 구민들의 원성이 두렵긴 두려웠나 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를 위한 진심어린 공약들에 찬물을 끼얹으며 인신공격에 여념이 없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봤자 돌아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범죄자의 방탄당이라는 사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연철 부대변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민주당의 수법에 이제는 신문이 날 지경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에서 정권 심판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진정 강서구민을 위해 나온 구청장 후보인지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연철 부대변인은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 꼭두각시에서 벗어나려면 공약으로 승부하라며 강서구 발전을 위한 구청장 자질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공약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오늘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잘 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과 핵심 당원, 지지자들을 활용한 이른바 저임망식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의 지원 유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재명이는 현재 건강 회복을 핑계로 강서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른 오전부터 강서구 소재 교회를 찾아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김태우 후보를 위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화곡동 남북 골목시장 유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팍팍 밀어드리겠다며 예산을 배정하려면 서울시 집권당과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기록적인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는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할 만큼 낙후되어 있다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강서구 교회들을 찾아 예배에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 유세 방식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과 당직자들, 핵심 당원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진교훈 후보의 승리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원 유세 여부는 보궐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가 선거일인 11일 이전에는 깜짝 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이는 측근들에게 현장 유세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빨리 강서구에 가고 싶어 한다면서도 의료진과 당직자들이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며 말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이는 어제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가 공지 2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는데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6일 오전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하다가 체력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출신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전과사 자범이자 중대범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이가 출몰해서 선거 지원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꼴이 우스워지는 것이고 만약 패배할 경우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제 오는 11일 본투표를 거치고 승패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강서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